어제 충격적인 큰 폭락,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깨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초입인가 아니면은 어쨌든 충격적인 기술적 조정, 큰 조정이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갑론을박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간밤에 미국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개파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낙폭이 아시아,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 정도만큼의 큰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7월 서비스 업황 확장세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금리 역전과 관련된 수익률 곡선과 관련된 역전이 좀 해소되는 모습들도 약간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나마 오늘 하락이 그나마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도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출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그리고 GC인포 박수범 대표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의 큰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좀 진정세가 나타나야 할 텐데 자, 오현진 팀장님부터 오늘 시장 출발 전에 뭘 좀 봐야 될까요? 네, 역시 뭐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뭐 경기지표 둔화라든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어제 폭락을 했는데요. 현 구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바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 기업의 실적이 일단 좀 견조한 편이기는 하고요.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PER 보다는 이제 PBR로 지수의 하단을 예측하는데 현재 코스피의 PBR이 어쨌든 0.9배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털상 저평가 영역까지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버티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양봉이 나오는 구간부터는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매로 일단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지수의 반전 계기는 결국 외국인 수급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 지수 급락과의 차이점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원래 급등하면서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죠. 물론 엔화 강세의 원화가 연동되는 부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환손실 우려로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이 얻을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죠. 특히 선물 수급 같은 경우가 이제 현물에 선행하는 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일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순매수를 한다면 어떤 섹터를 먼저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업종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급락과 함께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반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제약사인 노브노디스크 그리고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비만약 시장을 이끄는 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비만 치료제로부터 촉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의 실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기업이 양호한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두 기업의 실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시장이 지금 저평가 구간인 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부분 체크해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떤 포인트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시다시피 좀 과도한 낙폭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인덱스적인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뭐 1987년 이후로 이제 블랙 먼데이라는 정말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NK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빨리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가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가 호가가 일단은 좀 플러스로 좀 시작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블랙웰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IT 업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런 곳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하반기에 블랙웨어를 출시해서 지금 이제 납품할 예정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뭐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 노이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내피셜로 이렇게 뭐 생각할 필요까지 있냐? 뭐 일단 엔비디아의 발언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좀 이제 얇은 G폴드 6라고 해서 좀 1.1mm 정도 좀 줄인 제품을 10월 달에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과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지금 해운사들이 지금 이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일의 이제 하팍로이드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지금 최대 54억 달러까지 규모의 발주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뭐 30척까지 발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현재 5조 원 정도의 LNG 선을 지금 이제 국내 3사와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 어제 많이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HD 현대 그룹주들의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롯데웰푸드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시간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곡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영업 마진율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크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 저는 이제 롯데푸드웰이라는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롯데푸드웰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뭐 0.3% 정도 증가를 보여줬지만 영업 이익에 있어서 30%나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또 그리고 해외 쪽의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이 해외 쪽이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8%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인도 시장이고요. 인도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이 11% 증가한 흐름들이고 네. 건과류가 17% 뭐 이렇게 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